네, 오늘 오전 채널 A를 방문한 외국인들이 몇분 계신데요. 이분들의 얘기를 모아보면 딱 이겁니다. 초동대처, 잘못했다, 맞다. 이런 면모가 후진국 얘기를 들수 있지만 자신들이 살아온 이 대한민국은요. 앞으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나 또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얘기합니다. 그리고 이 슬픔, 우리 모두가 손잡고 넘어설 수 있다는 건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.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같이 손잡고 모든 걸 극복해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깨어 있으면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자, 금요일에 준비한 김승연의 뉴스탑1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에 돌아오겠습니다.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